충남교육청이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소규모 학교를 통합하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 사업에 대해 교육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최근 학교 적정규모화 추진에 있어 한계면의 한계 학교, 도서 벽지, 개발 예정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학부모 60%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각급 학교에 발송하고 다음 달 5일까지 교육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충남교총은 이에 대해 농어촌 교육 여건을 황폐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해 주민 이탈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등 지역 교육계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